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힘당이 그 이준석이가 어떤 재검토 하겠다 이거 갖고 좀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그냥 시간 끌기예요. 이건 시간 끌기 해갖고 그냥 우리 민주당에서 볼 때는 좀 아쉽지만 70점이나 80점 우리 정도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쪽에서 워낙 원래 우리의 당론은 검찰개혁에 반대 아니었냐. 근데 왜 그거를 박병석의 중재안을 받았냐. 이러면서 권선동이가 코너에 몰렸고. 이런 틈을 타서 좀 타이밍이 웃기죠. 여러분들 그저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 잘 생각해 보면 느닷없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성상납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징계 절차를 받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생각해봐요. 한 갑자기 이틀 전에 느닷없이 이준석 성상납 징계 절차 밟겠다라는 게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이준석이는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도 성상납을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자기나 당대표가 그런 일이 없으면 네거티브다, 법적 대응하겠다,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준석이를, 징계를 하겠다. 이거는 당 안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검찰개혁안이 이제 권선동이가 합의를 하고 왔어요.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뭐죠?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하기 힘들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도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가 쭉 봤어요. 집에 오면서 시간이 없었지만 한동훈과 통화를 했대. 이준석이가. 이게 성상납이 징계가 확정이 되면 사실상 스스로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건 사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 라인을 쥐고 있는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살 거, 아니, 이준석이가 살 길은, 권선동이 합의해온 안을 최고위에서 인준을 안 해줘서, 그러면 하루 이틀 시간 끌면, 박병석이가 과연 민주당의 안을 강행 처리하겠냐. 그래서 저는 아예 70점, 80점짜리에 어떤 우리가 그래도 점수를 줄수 있는, 박병석의 그 중재안을, 그냥 무산시키려는 시간 끌기로 보인다. 제가 보면. 이거 아마 제가 보면 권선동이가 오늘 하루에 두번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이제 극하게 대립을 하면 박병석이 다시 합의를 해와라. 그러면 사실 물 건너가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쵸? 민주당이 원한대로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박병석도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제시한 안을 국민의힘에서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난 뭐 국민의힘 사태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 방송에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시는데 정치는 한 시간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하지 못해요. 내일 상황이 어떤 게 펼쳐질지 예측하기가 힘든 게 정치예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검찰개혁 여야가 합의할 때 분노를 하고 있지만 또 상황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민주당은 할수 있다라는 걸 외쳤던 거예요. 엄청난 변수가 생겨요.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말을 아꼈는데 지금 말 한마디 할게요. 저에게 진해원 검사 페북을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서 막 문자 보내고 그랬던 분들 많죠. 꽤 많았어요. 원한대로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라고 하면서 진해원이 그랬어요. 30명이 뭐, 수정안을 제출하면 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혜원 검사의 글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진혜원 검사의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혜원 검사의 글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 맞다. 덧 검사 반대 경우 국힘당에서 대부분이 아마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지? 응? 대부분이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대부분이 다 그럴 거죠. 막 여러분들 무릎을 치면서 와, 이게 있었구나. 막 그랬죠. 저는 그 페북의 글을 보면서 진짜 화가 났어요. 아니, 저는 진짜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방송할 때 진혜원 검사 페북 보세요. 막 하도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그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어? 아니, 그 방법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혜원 검사보다 모를 것 같아요? 당연히 더잘 알죠. 당연히 더잘 알죠. 제가 화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비밀리에 쓰려고 그랬던 카드예요. 사실 비밀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카드를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진혜원이가 자기 혼자 똑똑한 척 그걸 까발려 버리는 순간 이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지 혼자 똑똑한 척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르치는 척 그걸 까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빡쳐갖고 제가 그래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 그걸 아는 순간 저쪽에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전쟁에서는요 민주당의 전략이 뭐였냐? 기습적으로 내는 거였어요. 기습적으로 이미 여러분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걸 몰랐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흑사리 껍데기입니까? 다 알고 있던 거야. 다 알고 있었지만 새 나가지 않게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야. 전쟁에서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욕 먹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응? 진짜 그거는 최후의 카드였거든. 지 혼자 잘난 척.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공개해버리는 순간, 국힘당이, 어? 저런 카드가 있었네? 진혜원이 나쁜 의도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진혜원 검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은 좋은 검사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을 만들고,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법사위가 있고, 판사 출신이 있고, 검사 출신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진짜 그 글이 페북에 노출되는 순간, 전부 빡쳐갖고, 우린 전부 빡쳐갖고, 여러분들, 기습적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본회의 때 30명이 수정안을 내버리면, 빡! 하고 당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설마설마, 민주당, 국민의힘은 설마설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협상했으니까, 아, 이대로 가겠구나라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선거철이라서. 응? 선거철이라서.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응? 그래서, 그때 진혜원 검사 페북이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고 그렇다. 전 너무 화가 났었어요. 응? 지 혼자 잘났는 줄 알아요. 응? 지 혼자 똑똑한 줄 알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응? 제일 열받은 게 김용민, 최강욱,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분노해갖고, 이분들이 바보입니까? 응?
진짜 본회의 딱 열었을 때 기습적으로 딱 넣으면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버렸지. 정회는 못하지. 마지막 낸 수정안부터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끝나버리면 수정안이 처리가 되면 원래 여야가 합의한 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바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면요, 민주당은 또 어떤 전략이 있어요, 다. 그렇죠?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얘네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해야지, 쟤네들이 저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해야지, 다 지금 그런 거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끝났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민주당은 할수 있다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 지금 답답하고 그래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또 민주당은 이게 깨지면 뭐를 준비하고 저게 깨지면 뭘 준비하고, 응? 다 있어요. 응? 제 뇌피셜 아니에요. 제 뇌피셜 아닙니다, 이거. 응? 저는 진짜로 진영 검사가 좋은 의도로 썼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속상해하니까. 진영 검사는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글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정말 써서는 안 되는 글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우리 앞으로 뭐할 거야 이렇게 패를 까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입법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입법 전쟁인데 우리의 패를 까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비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정치적인 협상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은 급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라. 응? 정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조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지금 쟤네들도 갑자기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이 나왔어. 그럼 정치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갖고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정치 상황은 또 변했어요. 정치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국힘당이 최고위에서 다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럼 민주당은 명분이 생기고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에게 더 내밀 카드가 생기는 거고 그 카드는 뭔지 몰라요.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내일 예정돼 있었어요. 이거를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료를 많이 안 내서 무조건 연기시킨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저도 모르고,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가 마르시고, 정말 간절하지만,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피가 말라요. 여러분들의 마음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할수 있다. 70점, 80점짜리 빵점 될 뻔한 것을 만들어 왔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 철험의 가치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될 때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검찰 개혁을 시큰둥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국민의힘이 여야의 합의안을 파기하는 순간 민주당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고 민주당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불리했던 여론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여론이 갑자기 불리하게 됐었는데 다시 여야 합의 정신을
중요시했던 박병석이 합의를 깬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은 합의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면 박병석은 더 이상 합의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치라는 것은 내일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화요일 날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수요일 날 본회의 열기 전까지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민주당은 할수 있다를 외치시고 검찰개혁의 전면에 앞서서 총을 맡고 있는 최강욱, 김용민, 이수진, 김남국, 박주민 뭐 여러 법사위 의원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1시간 전과 1시간 후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민영배 의원님의 그런 희생도 잊지 마시고, 하여튼 제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